며느리? 아이 정말 매형 너무하신다. 아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건 그렇게 다 뺏어갈 수가 있어? 내 말이 그 말 아니니? 어떻게 한 번도 양보를 하는 게 없니? 좋아.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내가 매형한테 분명하게 보여줄게. 최선생은 며느리가 아니라 처남댁이 될 거라는 걸. 너 정말 자신 있어? 걱정하지 말라니까. 네가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갑자기 더 못 믿어진다, 야. 아, 누나 잘 나가다 왜 그래? 아, 솔직히 네가 큰 소리 쳐갖고 된 일이 하나도 없었잖아. 글쎄, 이번에는 어디 한번 두고 보라니까. 여보세요? 진수가. 언니! 집에 별일 없어? 어, 다들 잘 지내. 언니는? 나도 잘 지내. 다정인? 잠깐만, 언니. 다정아! 다정아! 엄마! 그래, 다정아. 우리 다정이 잘 있었어? 응, 엄마 보고 싶어. 그래, 다정아. 엄마도 우리 다정이 너무 보고 싶어. 엄마, 일 잘 될 것 같다.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, 다정아. 알았어, 엄마. 빨리 와야 돼. 그래, 그럴게. 다정아, 이모 좀 바꿔줄래? 응, 이모 전화. 응, 언니. 진수가, 언니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아. 아, 정말? 너무 잘 됐다, 언니. 그래,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. 언니 일 잘 되면 그때 언니랑 같이 서울에서 살자. 그래, 알았어, 언니. 꼭 그럴게. 전화번호 하나 적을래? 어, 불러봐. 다 적었어, 언니. 그래, 앞으로 전화할 일 생기면 그 번호로 해. 여기가 언니 일하는 데야? 아니, 언니가 지금 사는 방이야. 전화 났어? 어떻게 벌써? 아는 사람이 놔줬어. 당분간은 너만 알고 있어. 알았지? 엄마한테도 말하지 마. 엄만 모르는 게 더 마음 편하실 거야. 그래, 언니. 할머니,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. 잠깐만, 언니. 엄마 바꿀게. 아유, 바꿀 필요 없어. 엄마. 진수가, 언니 그만 끊을게. 그래, 언니. 알았어. 잘 지낸대? 응. 한번 받아보지 그랬어. 아유, 뭐해. 저녁 안 차리고. 알았어. 다정아, 나가자. 고맙다. 나도 고마워. 뭐가? 그 사람 치료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. 오빠 환자니까 할 일 한 것뿐이야. 그런 말 안 해도 돼. 그래도. 너 어제 그 사람 만났어? 어. 그랬구나. 내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 그때 나하고 한 약속 못 지킨 이유가 있더라고.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. 알았어. 그만해. 오빠. 지금 오빠 나가봐야 돼.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. 그래. 갔다 와.
일어났냐? 아, 네. 출근하시는 길이세요? 야, 유리 대봐. 아, 됐어요. 자. 아. 이. 아. 아이씨. 아프긴 하냐? 아니, 그럼 때리는데 안 아파요, 그럼. 몸두성찬은 너희 말이야. 기운 차리자마자 기집애나 만나러 나가고 말이야. 아니, 몸두성찬은 자식 때리는 아버지는요. 그래, 장한 일 하고 왔다, 이놈아. 저 최소한 부끄러운 일을 안 했어요. 부모가 반대하는 짓 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짓이라는 거 몰라? 그럼 보잘것없는 여자애나 만나고 다니고 말이야. 좋은 애예요. 네가 언제 안 좋은 애가 있었어? 그건 다 좋으니까 만나고 다녔던 거 아니야? 이제 이런 말 해도 믿으시지 않겠지만 그 애는 달라요, 아버지. 너 정말 그 애 못 끊겠냐? 아버지. 그래, 좋아. 네가 전 그렇다면은 아버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. 정말이세요? 대신 나도 조건이 있다. 그 돈으로 독일 가.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받아. 받아 임마. 고마워요. 어이 국밥. 아 좋다. 나라는 사람 방법 서툴고 여자를 잘 몰라요. 그렇게 생겨먹었으니 내 식대로 그냥 말합니다. 향숙 씨한테 관심 있어요.